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의 속에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한 아이돌은요 2016년에 데뷔한 7인조 보이그룹이죠. 청량 컨셉도 잘하지만 180도 반대 컨셉인 섹시까지도 잘해버리는 빅톤입니다. 이번 미니앨범 7집 카오스로 자체 최고 초동 기록을 경신했고요. 멤버들이 작사한 노래가 수록된 명반입니다. 커리어 하이 찍은 빅톤은 못 막지? 오늘은요 빅톤의 리막즈 리더 승식 그리고 막내 수빈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째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유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빅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드디어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더 잘생긴 멤버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주시죠. 두 분 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식입니다. 예. 와,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빅톤의 수빈입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수빈 씨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러브게임 오셔가지고 아기 때 왔는데. 맞아요. 진짜 한 3년, 4년 됐을 거죠. 네. 진짜 와.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이번에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어른이 됐죠. 키도 컸죠, 키도. 진짜. 예, 정말 형들이 어버 키운 우리 막내인데. 그쵸. 막 졸업식에도 가고 형 맞아. 진짜 오버키운 이제 막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요. 아, 예. 아, 2주간의 활동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이번 활동이 진짜 뜻깊었던 게 예. 이번에 저희가 또 한 3년 만에 그 이제 대면 사전 녹화가 부활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쇼케이스부터 예. 이제 활동 내내 이제 팬분들을 앞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못 오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정말 멀리 저도 응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수빈 씨는 어때요? 우리 앨리스들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번 활동은 전 앨범과 다르게 팬분들과 함께 했어가지고 네. 진짜 즐거웠고 저희가 항상 아 우리가 사이버 가수 같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슬퍼했었는데 네. 이번 활동으로 진짜 그 얽매였던 그런 감정들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활동 맞습니다. 2주간의 활동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빅톤이 또 주인공입니다. 야. 빅톤 팀명이 두 글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예전에 팀명이 두 글자인 팀이 누가 있었는가? 아. 뭐 카라 뭐 예를 들면 그쵸. 그쵸? 네. 예. 또 요즘에는 팀명이 다 긴데 요즘에도 또 있지 뭐 이렇게 아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두 글자 팀명이 있잖아요. 네. 예전과 요즘 크로스 차트로 팀명이 두 글자인 팀들의 음악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오. 자 먼저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자자 엉덩이를 이리저리 흔들어 주세요. 반도를 넘어 열도까지 인기몰이를 했던 카라가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카라 미스터 흐르고 있습니다. 이 춤 다 기억나죠? 당연하죠. 네,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죠. 이 춤은 한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빅톤이 일본에서 오사카? 맞습니다. 도쿄에서 그쵸? 네. 어땠습니까 느낌이? 아 너무 좋았죠. 저희가 진짜 그 일본도 저희가 거의 한 3년 만이었죠. 맞아요. 네. 3년 만에 3년 만에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또 특히나 이 일본 브이로그를 네. 되게 보는 걸 좋아하는 멤버가 네. 수빈이랑 저인데 그렇죠. 네. 네. 약간 각별했겠어요 그 공연을 할 때죠. 너무 맞아요. 신나고 네. 진짜 너무 반가웠죠.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실 다 좋았는데 네. 일단은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고 네. 저희는 사실 그 기간 동안 언제 일본에 다시 갈진 모르지만 네. 일본어 공부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공부한 자. 드디어 이 일본어 공부했던 걸 쓸 수 있었다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가서 결국 썼네요. 부지런하다. 네. 아, 진짜 예 보람을 느껴봤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이런 대면 콘서트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룹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1초에 표정이 수십 번 바뀌는 걸그룹이 있다? 신인이지만 무대 위에서 노련미가 돋보이는 빌리가 그룹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리가 있었네요. 빌리 긴가민가요가 네. 흐르고 있습니다. 빌리의 수아 씨가 네. 아스트로 문빈 씨 여동생. 아예.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빅톤에도 또 한승훈 씨하고 한선아 씨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예, 이런 케미들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한승훈 씨 근황 좀 알려주고 가세요. 잘 지내요? 아, 승우 형, 그쵸.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네. 있죠. 뭐 TMI 하나 알려주세요. TMI. 네. 일단 상병. 네. 네, 맞아요. 그쵸, 지금 상병입니다. 상병. 네. 네, 상병이 됐고요. 그리고 그 군대에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지금 역대급으로 몸이 좋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원래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단단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만져봤어요? 네, 만져봤죠. 휴가가 나오면은 네. 형이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요. 휴가 나와서도? 나와서도 가요. 나와서도 가요. 아니, 휴가 나와서 운동하는 군이 쉽지 않은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시네, 한승훈씨. 네. 막내 이렇게 돌려서 던질 수도 있겠네요. 던질 수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해요.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승식씨도 복근 있잖아요. 아니, 저요? 네. 아, 저는. 네. 복근 있잖아요. 아, 저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승식씨도 누나 있잖아요. 저희 누나 있죠. 예, 누나가 모니터 좀 잘 해주나요? 어때요? 누나가 이번에 안 그래도 네. 그 뭐지 음악 방송 하는 거를 네.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리고 또 그 누나 이제 신혼집이 있는데 네. 신혼집 앞에 슈퍼에서 저희 노래가 나오는 걸 진짜 플락이 나오는 걸 그거를 대박. 녹음해서 네, 영상으로 영상. 네, 보냈더라고요. 누나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나보다. 근데 아니면 안 하면서 예. 누나가 승식 씨 응원해 주려고 네. 일부러 그 슈퍼 사장님한테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근데 진짜 내가 애정하는 팀의 노래가 거기서 나오면 너무 반갑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 누나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 자, 그리고 또 누나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수빈 씨. 아, 네. 누나 세 명이잖아요. 맞아요. 누나 부자, 누나 부자. 누나 부자예요. 자, 누나가 셋이지만 네. 가장 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누나 이번 활동에 사실 이번 활동 때 누나들이 진짜 역대급으로 표현을 에이. 많이 해줬어요. 에이. 노래 너무 좋고 멤버들 너무 멋있고 에이. 아 이번에 느낌이 좋다 잘 될 것 같다 잘해봐라 계속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조금 낯설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큰 누나는 우리 멤버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아, 큰 누나. 일단 승식씨 봤는데. 이번에. 예, 이번에. 우리, 저희 누나들이 승식이 형을 줬고, 리스펙을 했어요. 야, 이유는요? 정말. 뮤비에서 도입부를 승식이 형이 하는데, 라이터? 거기서 불 딱 켜고. 그 수갑에 걸려가지고 네. 머리가 탁 걸릴 때 그때 섹시하더라고. 이야, 정확하게 또 봐주셨네요. 역시 누나들이 또 이 섹시함을 아네요.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네요. 아, 뮤직비디오에서 그 탁 켜는 거. 네, 그, 성냥을 탁 네, 켜는 거. 한 네. 번에 갔어요? 한 번에 못 갔죠. 그게 몇 번에 갔습니까? 네. 그게 한 번에 촥 켜져야 쫙 줌인이 들어가는데. 그 씬 하나를 찍기 위해서 네. 성냥 한 10개 정도는 넘게 쓴 것 같아요. 많이 하셨구나. 네, 그렇죠. 역시 정성이 들어가야 그 아유, 섹시미가 네. 나오네요. 아니 근데 엔진 났던 이유는 한 번에 안 켜져서. 한 번에 안 켜진 것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멋진 앵글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 아, 근데 거기가 포인트라서 입덕하신 분들 많고 또 수빈 씨 누나도 그 마음을 뺏겼대잖아요. 맞아요. 중요했어요. 열심히 하길 잘했네요. 예, 정말 의미 있는 도입부 샷입니다, 여러분. 많이 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니크한 보이스와 통통 튀는 가사로 큰 사랑받은 밴드 익스가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기분이 좋아 잘 부탁드립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워줄 줄 아는 파워풀한 퍼포먼스의 대명사 이찌가 그룹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이찌 워너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채령 씨가 혼자서 브이라이브 ASMR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오. 아 몰라요? 모든 이야기를 우리 이제 막내 수빈 씨처럼 음운형으로 아~ 그저 굉장히, 봤었습니다. 그거 봤죠? 네. 수빈 씨 본인 영상도 봤어요? 다 댓글을 모든 댓글을 음운형으로 읽는 맞아요, 맞아요. 그 본인도 그 약간 느꼈어요? 아 저도 느꼈어요. 네. 사실 저는 이 질문 같은 거가 네. 저한테 그 호감을 네. 표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쓰는 네. 타입이라서 네, 네. 네. 이게 이렇게 웃길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이 영상이 그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느낌이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진짠가? 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셨지? 하면서 네. 좀 맞아.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모든 그 댓글을 또 그렇게 음운형으로 하면은 그 어떤 특별함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수빈 씨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 나중에 이런 것도 가사로 또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운형 있는 이런 댓글들을 음운형 있게 풀어서 약간 아니, 컨셉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아, 두 분이 계속 이제 작사를 하니까 네, 나중에 맞아요. 어디다가 이렇게 작사로 넣어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있지의 막내가 예, 역할이 커요. 언니들한테 정말 힘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예, 정말 최고의 막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도 빈다는 막내 아닙니까? 우리 수빈 씨. 아, 예, 저 어버키운 예. 막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감동을 받았다던가 이번 활동하면서 어, 우리 막내 이거 수고했어 고마워 하는 거 방송이니까 하나 얘기 하나 해줘요. 진짜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하나 얘기하고 싶은 네네. 게 예, 이런 자리 아니면 네. 얘기 못하니까 저희가 정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네. 정말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 타이틀곡 정하기까지도 정말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짠 하고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딱 어제 이제 엊그저께 활동이 끝이 나고 네. 제 수빈이한테 수빈아 너무 고생했어 어. 이번 활동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짠 하고 끝났네 하니까 네. 수빈이가 되게 약간 안도하는 네. 그런 마음이 보이니까 네. 되게 좀 대견하고 고맙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형들은 섹시 컨셉을 훨씬 따라가기가 쉽죠. 근데 이제 막내 입장에서 막 형들을 따라가기란 이게 정말 수빈 씨니까 따라온 거지. 아유, 맞아요. 다른 팀들의 막내면은 예 이게 섹시 컨셉 참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수빈 씨 이번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눈빛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성숙해 보이고 그렇죠. 섹시해질 수 있을까 에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스타일링에도 신경을 쓰고 뭐 무대에서 약간 감정 감는 것도 에이.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형들은 원래 또 섹시미가 또 내재돼 있는 형들이어가지고 노련하니까. 네, 맞아. 우리 막내 진짜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형들 몰래 연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연습해야죠. 그렇죠. 연습 많이 했겠죠. 그런 게 이제 대견하다는 그쵸. 거죠. 대견하죠. 우리 막내 고생했다 한번 안아주세요. 고생했다. 보기 좋다. 좋아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음악은 물론 헤어스타일링, 패션 아이템 하나하나 다 주목을 받았죠. 가요계 빅뱅을 터뜨린 빅뱅이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빅뱅 거짓말 흐르고 있습니다. 빅뱅 하면 또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빼놓을 수 없죠. 음악도 만들고 그 패션하고 정말 너무 잘 어우러지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대 보면서 승식 씨의 헤어 컬러를 보면서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본인의 아이디어였나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라데이션을 네. 제가 하자고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오, 아이디어 뱅크. 네. 네. 왜냐면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한 색깔로만 했던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뭔가 파격적으로 네. 나름의 파격적으로 네. 좀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그라데이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네. 뭐 본인도 만족하죠? 저는 너무 만족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처음에 딱 만났는데 헤어 컬러도 많이 또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네. 보자마자 활동 종료와 아, 함께 활동 종료와 함께 헤어 컬러가 바뀌었다는 거는 또 다른 활동을 한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아, 스포 좀 부탁드려요. 이게 또 이제 다음 주면 네. 뮤지컬 첫 공을 제가 올라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럼 어떤 캐릭터인지 제목 좀 알려주시고요. 네, 뮤지컬 이퀄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저희 팀의 세준이와 네. 함께 뮤지컬을 하게 됐는데 네네. 세준이는 니콜라라는 역할이고 네. 저는 태우라는 네.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어떤 캐릭터입니까? 태우는 의사인데 이 시골의 의사인데 굉장히 밝고 네. 약간 댕댕미 넘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네. 기대해도 네. 아, 댕댕미 넘치는 표정 한 2초 부탁드립니다. 아, 카메라 보시고 다른 거 없죠? 네네. 댕댕이는 네.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짤 저자. 아니 사실 이 이퀄이란 뮤지컬을 네. 저랑 승식 씨랑 같이 봤거든요. 같이 봤죠. 그러니까 작년에 승식 씨가 이 작품을 뭐 고민한다고 해서 같이 네. 봤는데 딱 보자마자 저는 뮤지컬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이 뮤지컬이. 근데 승식 씨가 아, 형 저는 이거 하고 싶다. 형 저 이거 내년에 이거 할 수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형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연습을 끝난다고 이제 뮤지컬 한다고 하니까 그쵸.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진행했을지. 사실은 두 분이 뮤지컬 온웨어를 통해서 인연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저한테도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그때는 좀 어떻게 누가 먼저 다가갔습니까? 제필이 형이 또 먼저 다가왔는데 제필이 형이 또 연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연기 잘하는 아 여기 팀들 중에 연기 잘하는 사람 두 명 중 아니 왜 그래요? 맞아, 왜 그랬지 그때? 아, 왜 연기를 또? 아 형이 또 근데 진짜로 예. 그렇게 많이 저는 그때 연기가 완전 처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는 제가 승식 씨한테 배워야죠. 아유, 네. 큰 도움이 됐어요. 너무 큰 도움이 지금 됐죠. 여기는 뮤지컬 두 편 했고 이제 세 편째 들어가는 네, 거고 그쵸. 여기는 지금 한 편 두 편? 저는 그 뮤지컬 한 편이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배워야 되나. 이제 뭐 또 준비가 되겠죠. 그럼요. 또 뮤지컬 하시면 되죠. 제피 씨. 그래서 예 뮤지컬 앞으로 네. 또 이제 또 긴 싸움이 될 텐데 그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구름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음악방송 준비를 했지만 이번 활동은 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서 피곤한지도 몰랐어요. 이 팬사랑 낭낭한 빅톤이 구름명 두 글자인 요즘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빅톤입니다. 스벳 어클락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뮤직비디오 썸네일 주인공 수빈 잡아. 부끄럽네요. 어땠어요? 내 얼굴이 딱 예. 제가 사실 업로드 되기 전까지 제가 썸네일인 줄 몰랐는데 예. 딱 보니까 제가 썸네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멤버들 잘생긴 형들 더 많아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웠고 조금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많이 봤습니까?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또 이번 뮤비가 저희가 좀 애정이 좀 많이 그쵸 있어가지고 또 멤버들 전부가 연기를 했고 이렇게 뭔가 각 잡고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뮤비를 처음 찍어봐서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4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밤새 널 꿈꾸게 해 도망칠 수는 없어 꼼짝
할 수 없이 내 품에 날 가둔 채로 이 욕은 아주 짙어 너의 모든 무의식 속을 헤집어놔 박서한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텐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빅톤의 승식 수빈 함께합니다.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빅톤 러브게임 혹은 빅톤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할게요. 결혼식 축가하면 청혼 떠오르는 게 국룰이잖아요. 4인 4색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노을이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어요. 너무 유명한 곡이죠. 노을의 청혼. 지금 이 곡이 흘러서 얘긴데 승식 씨 그 누나 결혼식 때 네. 축가 불렀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때 뭐 어떤 후보곡 있었어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사실 이 곡도 엄청 이 곡도 당연히 네.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이 곡을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친구들이랑 네.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신갈고 강승식. 네. 네. 그래가지고 이 곡도 있었고 네. 되게 많았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메리미를 네. 부르고 또 아로하를 불렀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누나의 좀 원함 선택이 있었나요? 아니면 두 곡 다 누나가 선곡을 했습니다. 그치. 네. 맞아. 어쩔 수 없죠. 예, 네. 누나의 취향이 들어가서 이제 맞춤 서비스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나중에 이거 청혼 한번 듣고 싶어요. 너무 좋죠. 이거 뒤에 깔리면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되죠.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와 대박. 대박이다. 타이밍 죽였다. 진짜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 승식 씨 한번 이거 커버할 수 있으면 꼭 한번 네. 부탁드려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네. 너무 딱 승식 씨 노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승식 씨가 부르면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나 그냥 맨날 들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룹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마음이 더해지는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죠. 라붐이 그룹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라붐 상상 더하기 흐르고 있습니다. 라붐의 솔빈 씨가 연기자로도 많은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맞아요, 이제 수빈 씨도 우리 연기자로서 뭐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앞으로 이런 역할이 나한테 좀 오면 좋겠다. 원하는 역할 해보고 싶다. 제가 아들이나 남동생 역할이나 네. 아니면은 학생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뭔가 진지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좀 어두워도 괜찮아요? 네, 어두워도 괜찮아요. 그러면 좀비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잘생긴 좀비 있나? 지오학 같은 거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너무 좋다. 그거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사실 지오학 했으면 정말 너무 우리 수빈 씨가 잘 어울렸을 텐데 근데 앞으로 또 그런 스타일의 또 뭐 드라마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네, 맞아요. 예, 감독님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톤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빈이고요. 아직 많이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준비했네. 아니 얘기했을 때는 톤이 한층 안정적이네. 아니 우리하고 얘기할 때랑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랑 너무 상냥해. 너무 다르네. 너무 달라. 눈빛이 달라져. 너무 달라. 준비했네.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뮤직비디오에서도 우리 수빈 씨의 멋진 연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화음장인 3명이 만나서 레전드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3명 다 메인 보컬 같은 시아가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어요. 그
사랑의 인사. 어, 이 노래 진짜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이 세대가 아니죠, 수빈 씨는. 어... 이 노래 알아요. 시아는 알아요? 아... 잘 모르지. 아, 이럴 수가. 들어봤는데 어. 제가 그때 좀 어렸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기억이. 여기가 이제 99년생 이 밑으로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 쉽지 않죠. 그 승식 씨는 정확히 알죠. 아, 저 너무 잘해줘. 어, 네. 진짜 사실 두 분이 몇 살 차이 안 나는데도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노래는 확실히 그게 차이가 맞아, 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현재 이보람 씨가 어, 놀면 뭐하니에서 아, 지금 네. 예, 지금 또 열심히 열일하고 그쵸. 있습니다. 네. 두 분 나가고 싶은 예능, 빅톤이 나갔으면 하는 예능, 또 개인적으로 원하는 예능 좀 어필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정말 나가고 싶은 곳이 한 곳 있었는데 네네. 구해줘 홈즈 어? 너무 나가고 아니, 왜, 싶었어요. 왜, 아니 구해줘 홈즈 아니 왜 집 구하게 아니요 집을 구하는 건 아닌데 네. 그 뭐지? 이렇게 집을 알아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서 아. 저는 사실 되게 잘 자주 보거든요. 예. 그 구해줘 홈즈를 아. 그래서 뭔가 이 집에 대해서 구조가 신기한 집도 아. 많고 네. 그런 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아 구해줘 홈즈 제작진 여러분 우리 승식 씨 앞으로 연락 좀 주세요. 아니 그럼 평소에 원하는 집 뭐 구조 같은 게 있어요? 생각해 놓은? 아, 아직은 사실 뭐 그런 건 없는데 네. 그냥 보다 보면 이 전망 좋은 집도 너무 많고 테라스. 마당 있는 집도 너무 좋고 그게 너무 많던데 네. 네, 인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좋았다. 그래 그거 와우. 진짜 본인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나가면 또 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막내는 어떤 프로그램 원해요? 어, 제가 갑자기 네. 지금 생각하려니까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 얘기해보세요. 그... 우리가 찾아볼게요. 다른 지역을 가서 네. 막 요리하거나 네. 아니면 거기 가게에서 네. 그 알바하고 그 알바하고 그런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백종원 선생님 어, 예전에 SBS에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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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여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다른 제가 모르는 곳에 가서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만남의 광장이었는데 어, 맞아. 아 그러면 요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알바하는 게 좋아요? 사실 둘 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데 아... 알바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우리 수빈 씨 알바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잘하죠. 어, 또 성실하고 하니까 그렇죠. 잘할 것 같아서 아, 만남의 광장 같은 네. 네, 이런 프로그램 연락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아 김현지 씨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를 불렀어요. 오. 근데 사내만 쓴 OST를 빅톤이 불렀더라고요. 야. 네 맞습니다. 나 드라마 보고 있다가 왜냐면 제가 그 세정 씨 때문에 그 드라마를 1회부터 봤는데 보다 갑자기 이거 뭐지 막 너무 굉장히 좋더라.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 사내만 쓴 OST 녹음 비하인드 녹음 때 어떻게 네. 빅톤 녹음보다 오래 걸렸어요?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쉽게 끝났나요? 그 이제 저희가 사내만 쓴 OST를 병찬이 저 세준이 이렇게 네. 셋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세 명이다 보니까 짧아요? 좀 짧았죠. 아, 저는 거의 한 30분 만에 끝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그러니까 그러면 명수가 적으면 확실히 녹음이 빨라지나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은 파트도 많다 보니까 예. 네,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이 또 이제 살짝 내려와서 지금 부탁드리는 건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내 손을 잡아 그 영상 봤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우리 요즘에 여자분들이 그 내 손을 잡아가 정말 내 맘속 1위 곡이잖아요. 네. 진짜 너무 핫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카메라 보시고 좀 다정하게 아~ 내 손을 잡아. 근데 가사 생각나요 지금? 아 그럼요. 아! 네. 카메라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와 아니 원키보다 높게 불렀어요 키를 못 잡아가지고 원키보다 높게 불렀어 아, 너무 소름 돋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수빈 씨 와. 이런 형을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안아줘 안아줘요 한번 안아줘요 아, 요즘에도 그 말 계속 써요? 형 나 좋아해요? 이거 요즘 계속 써요? 지금은 병찬이한테 넘어왔어 아 병찬이한테 요즘에 계속 네. 아,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 나 좋아해? 아 귀엽습니다 계속해서 구름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날 좋아해 예술적 재능이 넘치는 그룹이죠. 네, 흡사 사형제 같은 위너가 부른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윌리윌리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승윤 씨하고 민호 씨가 곡 작업을 다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번 앨범에 두 분이 또 작곡한 작사한 그 노래가 있어서 네, 맞아요, 우리 맞아요. 막내부터 우리 수빈 씨 네.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처음에 접근 인 러브부터 예. 사실 제가 작업실에서 예. 녹음해야 될 곡들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 카톡이 누군가한테 띵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근데 저희 A&R 직원분한테 카톡이 왔는데 혹시 일러브라는 곡 가사 좀 써볼 생각 없냐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예. 하면서 그렇게 쓰게 됐고 이번 일러브를 쓸 때 저희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썼는데 네. 조금 순수하고 풋풋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사를 써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막힘이 좀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생각보다 그래도 잘 풀렸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걱정한 것보다 네. 빨리빨리 잘 써서 네, In Love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녹음실에서 항상 녹음하다가 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런 곡들이 나오면 어때요? 가사 잘 들려요? 작사 자기가 또 한 곡이니까 그렇지. 확실히 네. 제가 작사를 참여했던 곡이니까 네. 가사에 더 집중해서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쓴 가사를 예. 멤버들이 노래해줬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승식 씨는 이 가사 처음에 보고 막내가 쓴 건 줄 알고 불렀어요? 저는 알고는 불렀는데 예. 너무 잘 썼더라고요. 예. 진짜로 너무 잘 써가지고 수빈이가 또 확실히 옛날보다 또 많이 성장을 했구나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형들 중에 요거는 조금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혹시 지적해준 형이 있나요? 근데 멤버들이 다 그래도 잘 썼다고 해줘가지고 네.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그냥 막내 뭐 하면은 예, 다 아주 두 발 걷고 나서가지고 늘 응원해 줍니다. 사랑 가득해요. 그렇죠. 승식 씨도 우리 작사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어때? 네. 전화 받 승식 씨도? 네, 저도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네. 처음에 이 Dear Young이라는 네. 곡을 받고 가사를 딱 받았을 때 이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가사가 있었어요? 네, 이미 가사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다 쓴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못 쓸 것 같았는데 이제 저의 좀 연습생 때 네. 그리고 데뷔 초 때를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썼는데 지금 이제 발매가 되고 나서 듣다 보니까 네. 이 노래가 앞으로 약간 저의 눈물 버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쓰면서도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눈물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쓰면서도 네. 어떤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저 이제 수빈이 파트에 네.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걸까라는 네. 가사가 있는데 네. 그 가사를 쓰면서 진짜 되게 좀 소름이 많이 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생각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많은 연습생들이 그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도 있고 계속 가는 분도 그쵸. 있잖아요. 네. 자 수빈 씨 본인한테 온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이 파트 네.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 알고 좀 집중해서 불러줬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스토리까지 그쵸, 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고, 예. 네, 아무래도 이 제가 녹음했던 곡들 중에서 DL 형이 제일 빨리 끝났어요. 저도 한 30분? 네, 네. 또 30분 맞아요. 이하로 걸렸거든요. 어때요? 그만큼 곡 해석이 딱 됐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사에서 오는 그런 감정이랑 곡 자체에서 오는 느낌이 네.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우리 수빈 씨는 연습생 막 그렇게 막 절절하게 막 그렇게 고생을 안 했잖아요. 사실 저 엄청 짧긴 했죠. 예. 엄청 의외로 안 했거든. 저보다 예. 더 많이 예. 많은 회사를 거쳤기 맞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좀 그런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많이 거친 것도 그게 어려움이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 사람들과 환경에서 네.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형들 만나려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로 그 길을 건넌 거예요. 야, 그 길을 맞아, 간 거지. 진짜 이 형들 안 만났으면 수빈 씨 진짜 어떡할 뻔했어요. 맞아, 맞아. 진짜로 예. 이렇게 해서 두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니까 여러분 앨범 전체 수록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수없이 허든 맘대로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연주, 노래까지 퍼펙트 했습니다. 꽃미남 밴드 버즈가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자,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갑니다. 승식 씨 갑니다. 왜 남자를 몰라. 아, 최고였죠. 저 버즈 이거 노래방에서 정말 남자들 노래 좀 한다는 분들은 다 불러봤죠. 무조건이죠. 아니 아까 딱 나오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맞아. 근데 승식 씨는 또 이 버즈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게 본인 스타일로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네. 예, 그래서 남자를 몰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룹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동양화를 무대 위에 옮겨놓은 듯한 퍼포먼스와 스타일링으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죠. 컨셉 장인 빅스가 그룹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빅스 도원경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빅스 레오 씨가 예, 이제 뮤지컬 배우 정태군으로 해서 예, 뭐 이제 뮤지컬 배우로 그분은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예, 네. 이제는 예, 정말 이제 뭐 너무 작품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뮤지컬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승식 씨. 네. 요즘에 연습 잘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요즘에 이제 활동을 리턴 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동안 뮤지컬 연습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 활동이 끝났으니까 지금 예. 바로 다시 막 열심히 또 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앨리스들에게 이런 거 좀 기대해달라 그리고 이런 거를 좀 포인트 관전 포인트 좀 말씀 부탁드려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보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맞아, 있어요. 맞아요. 아, 예. 네, 근데 두 번째 또 보면은 이제 그 캐릭터들이 했던 대사들이 왜 이런 대사를 했고 왜 이런 말을 했으며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짜집기가 되는 또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예. 또 너무 또 여러분들 또 많이 봐달라고 또 하는 것 같아서 아니 두 번은 괜찮아. 아니 예. 세 번까지 괜찮아요. 네. 세 번까지 괜찮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태와 니콜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네. 그런 다이나믹한 연기들도 보시면은 네.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새로운 모습이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식 씨가 지금 보니까 뮤지컬에 굉장히 애정이 많아서 연습을 하면서도 본인이 너무 즐기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무대에서 라이브로 좀 표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두 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멤버. 두 번 왔으면 좋겠다는 멤버. 예. 아, 저는 뭐 다들 뭐 한 번만 와줘도 너무 고마운데 또 수빈이가 두 번 와주면 힘이 더 두 배 나지 않을까. 아, 네. 수빈이가 가야겠다. 수빈 씨 어때요? 저는 네.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이미 두 번을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저희가 왜요? 맨날 붙잡아놓고 맨날. 연습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때요? 그럼 스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평소에 우리 이게 활동할 때 모습과 이런 게 좀 다르다. 뮤지컬 캐릭터는. 확실히 근데 이번 이 이퀄에서 예. 승식이 형과 세준이 형의 못 봤던 그런 예. 모습들을 진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예. 오 이렇게 연기를 하네 싶었던 장면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 어떤 연기가 딱 포인트가 됐나요? 뭔가 승식이 형 하면은 화도 그렇게 많이 잘 안 내고 예. 온화한 성격의 그쵸. 느낌인데 야 엄마 느낌이죠 엄마. 굉장히 화가 많아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 나 그거 너무 기대된다. 아, 너무 얘기했나? 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아 괜찮아. 왜냐면 앞에 초연이랑 다 보신 분들이 그쵸? 계시기 때문에 네. 나 근데 승식 씨 화내는 거 한번 보고 싶었어. 아 내 우리 연기를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렇게 잘 웃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근데 그러니까 연기죠 연기. 평소에 그 화가 많은 친구가 아닌데 네. 이 화를 좀 키워야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맞아. 많이 이렇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요. 네. 자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받을 1세대 걸그룹 핑클이 그룹명이 두 글자인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컴백할 때마다 레전드를 써내려갔죠.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엑소가 그룹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러브샷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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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수빈 씨 오늘 네. 못한 얘기 있어요? 못한 얘기. 아 너무 많은데. 이 아쉬우니까 네. 다음에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아쉬움을 안고 아쉽지만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씨 근데... 나중에 좋은 드라마에서도 만나고 싶고요. 네 맞아요. 네. 자 열심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식 씨 오랜만에 네. 또 저와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아니 잠깐 무슨 기대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저희가 또 러브게임에 안 온 지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네. 그래서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역시 기대와 맞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뭐 오늘 승식 씨랑 수빈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앨리스 따랑해요.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귀엽게. 알겠습니다. 둘, 셋. 앨리스 따랑해요. 빅톤 따랑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